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중국 고비 사막과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된다는데요. 대기도 여전히 정체된 상태라서 미세먼지 농도도 높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심한 황사라도 낀 것처럼 오리무중이던 세월호 7시간. 그 베일이 4년 만에 서서히 거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직후에 관저 집무실에서 수차례 보고를 받고 구조 지시를 했다. 이 얘기는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침실에 있었고 골든타임 너머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오후에 중앙대책본부 방문을 결정한 회의는 민간인 최순실 씨가 참여했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체 누구였던 건지 이럴 거라고 대충 예상을 했음에도 진실을 마주하니까 허탈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아, 첫 번째 포인트는 일단 중국부터 좀 보죠. 네, 중국 석권은 김정은의 비핵화 카드입니다. 예, 북중 정상회담 결과가 이제 속속 알려지고 있는데 비핵화를 언급했다는 거예요? 비핵화를 언급하긴 했지만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선대의 비핵화 유우는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한국과 미국이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한다면 또 그렇게 단계적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의, 단계적, 그리고 비핵화. 네. 예. 이 비핵화 원칙의 천명이 반갑기는 하지만 덥석 북한의 손을 잡기에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예. 이 과거에도 단계적 비핵화가 논의됐지만 결국 핵과 미사일 개발에 시간만 내줬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상만 단계마다 찔끔찔끔 다 챙겨봤고 결정적일 때 핵폐기 안 하지 않았느냐. 이게 지금까지 그 이제 우려하는 사람들의 얘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입장도 궁금한데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지금까지 선핵폐기 후 보상과 같은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도 선뜻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예, 이런 상황에서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 열리죠. 맞습니다. 오늘 남북이 판문점 통일각에서 고위급 회담을 여는데 예.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회담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도 같고요. 또 정상회담의 일자 그리고 구체적인 의제 등이 어떻게 정리될지도 오늘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시진핑 두 정상이 나눈 대화. 아까 제가 세 단어 말씀드렸죠. 선의, 단계적, 비핵화. 이걸 정세현 전 장관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잠시 후에 연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다음 포인트 세월호 얘기 좀 가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최순실 기다린 박근혜입니다. 그러니까 7시간에 대한 수사 결과를 어제 검찰이 발표한 겁니다. 네. 세월호가 전복되던 그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침실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전화도 받지 않아서 비서관이 청와대 내실로 뛰어들어가서 수차례 부른 후에야 박 전 대통령이 나왔고 참사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예.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넘긴 오전 10시 22분의 상황이었고요. 음흠. 또 이를 덮으려고 보고 시간도 조작했다는 것이죠. 골든타임 앞으로 조작을 한 거예요. 네. 예. 그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방문하자 함께 논의를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거든요. 5인 회의가 있었는데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하고 3인방, 웅골이 3인방이 셋이 같이 했던 거죠. 또 박 전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최 씨가 건의했다고 하네요. 그때부터 올림머리하고 단장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랴부랴. 5시쯤에. 예. 이게 도대체 최순실만도 못한 박근혜였던 걸까요? 아유, 참, 좀 속이 많이 상합니다. 오늘 이 뉴스는요, 권영철 선임 기자가 더 자세하게 이 행간까지 다 풀어드릴 거거든요. 2부에 만나보시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구속 면한 안희정입니다.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네,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예.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법원의 판단이고요. 예. 검찰은 추가 피해자의 고소 내용까지 포함해서 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성추행 의혹에 이어서 거짓 해명 논란까지 나왔던 정봉주 전 의원은 피해자가 주장한 사건 당일에 동선이 확인되면서 예. 그제서야 사과하고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혔네요. 정계 은퇴까지 밝혔다는 이 소식까지 전하죠.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 중국을 방문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와 습근평 동지와 백용원 요사가 마련한 오찬에 초대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북미 중심으로 형성된 대화 국면에서 중국을 북핵 대화의 외교 테이블로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극비리에 중국을 찾은 북한의 인사 김정은 위원장이었죠.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전에 북중정상회담이 먼저 열린 셈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김정은, 시진핑 두 사람이 나눈 얘기, 단계적 비핵화.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뭘까요? 좀 저희가 자주 모시는 것 같지만 참 정확하게 분석하고 쉽게 설명하시는 분이라서 또 연결합니다. 어제 꾸려진 우리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자문단에도 포함된 분이세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만나보죠. 아, 정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극비리 방문이다 보니까 이게 김정은이냐 김여정이냐 아니면 또 제3의 인물이냐 여러 가지 설이 많았는데 정 장관님은 아셨어요? 예, 뭐 가림막을 친다고 그러고 다리 밑에 뭐 감시하는 배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저거는 북한식 용어로 1호 행사구나. 아, 북한 1호. 1호면은 위원, 네. 김정은 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뭐 최용해나 김여정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안 하죠. 김영남까지도. 아, 김영남, 김여정까지도 가림막 설치 안 한다고요? 그렇죠. 그냥 그 정도까지 요란하게 하지 않죠. 그 정도까지. 더구나 베이징에 들어가서 그 뭐 모터게이드라고 합니까? 그쪽이 요란하게 하는 거 보고 아 이거, 예, 예. 이거는 정상회담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짐작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뭐 확신은 못하지만 짐작 그렇게 했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상당히 오랫동안 소원했는데 왜 찾아갔느냐, 왜 만났느냐, 뭐가 필요했던 거냐 이거거든요. 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김정은 위원장이 뭐 올라탔다고 뭐 저 표현이 조금 점잖지 못합니다만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평창올림픽 참가라든지 또는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학사교환 과정에서 북미정상회담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북미정상회담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 예. 중간에 남북정상회담 후에 북미정상, 남북정상회담 후 북미정상회담 중간에 한미정상회담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뭐 대통령이 저쪽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 그날인가 아침에 이게 끝나고 나면 남북미정상회담도 뭐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예, 했었죠. 예. 그걸 보고 중국이 조금 몸이 달았던 것 같아요. 중국이 일단. 예, 이거 우리 빠지는 거 아니고 말하자면 차이나 패싱이죠. 그렇죠. 그래서 북한 측에 아마 의사타진을 했을 겁니다. 아하. 좀 와서 설명해달라. 예. 우리 좀 끼워달라 일단 얘기를 했을 거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가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가지 시진핑 주석한테 했던 얘기들 보면은 앞으로 친서도 교환하고 뭐 예. 특사도 교환하고 예. 점례적으로 만나고 밀접한 소통을 하자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예. 잘못하면은 한미가 2대1로 북한을 압박해서 북핵 문제를 풀겠다고 뭐 나올 것 같은데 이때 좀 균형을 잡아주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거를 막아주는 그 역할을 중국한테 좀 맡기려고 간 거 아닌가. 아, 2대1로 한국과 미국이 손잡고 밀어붙여 붙일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그때에 대비한 견제용 우리 손 잡아줄 사람 중국이 필요했다. 네, 한국이 그렇게 2대1로 나가자고는 안 할 거예요, 우리 예, 정부가. 예.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2대1로 균형을 잡고, 예. 그리고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일방적으로 미국이 밀어붙이는, 그동안에는 일방적으로 미국이 밀어붙이는 식의 비핵화를 하려고 그랬어요. 뭐, 북한이 약속을 안 지켰다고 그러지만 사실 약속 안 지킨 건 북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허. 특히 그동안에 6자회담 열어놓고 5대1로 압박해서 문제 풀겠다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했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럼 이게 뭐 말하자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 끼워준 거네요. 중국 끼워준 거네요. 이 판에. 그런 셈이죠.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시진핑, 김정은 두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단계적인 비핵화하겠다. 아, 선의를 가지고 임한다면 우리도 단계적인 비핵화하겠다 이런 말을 했고 시진핑 주석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새 이제 의사가 통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아, 그동안에 자꾸 일괄 타결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먼저 끌어내고 그다음에 반대급부라고 그럴까 보상을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는 보상에 대해서 희망을 주질 않았어요. 미국이? 예. 예. 요즘 와서는 또 리비아 방식을 하자고 하는데 리비아 방식이라는 것을 지금 거부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음흠. 김정은이 중국까지 가서 한 얘기는 리비아 방식으로 할 생각하지 마라. 리비아 방식은 리비아가 핵을 먼저 폐기하면 그다음에 예. 경제 지원 해주겠다. 해놓고는 먼저 그 말을 믿고 핵을 폐기했더니 예. 경제 지원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 비핵화 후 보상인데 후 보상이 안 따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고는 예. 결국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 상황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가다피가 이제 몰락을 했는데 그렇죠.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얘기를 사실 제가 통일부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아저 장관급 회담 할 때도 예. 북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자꾸 리비아 방식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육자회담에 예. 와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리비아 봐라. 리비아 당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렇게 그건 바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볼튼이 리비아 방식 얘기하는데 이 사람 생각 고쳐야 돼요. 아하. 그거 지금 견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선의를 가지고 믿어주고 예. 그 미국과 한국도 선의를 가지고 동시행동 취해지면 우리는 하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그 중국에 가서 시진핑하고 얘기를 했고 시진핑이 고개를 끄덕거렸고 그런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기로 합의하고 돌아온 겁니다. 근데 믿고 싶은데 지금 전문가들 중에는 못 믿는 전문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해석이 두 개로 갈려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비핵화 의지 천명 거기에다가 방점을 찍자 이런 네. 얘기를 하시고 부정적으로 네. 보시는 전문가들은 아, 믿고 싶지만 전례를 봐라. 김정일 때도 그러지 않았냐. 하나 이루면 하나 보상 주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했더니 보상만 챙기고 결정적인 단계에서는 파기. 이번에도 그러려는 거 아니냐. 어떻게 믿느냐.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묻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뭔가요? 북한이 행동을 취하면은 미국이 보상을 해주기로 해놓고는 예. 보상만 그렇게 했는데 북한이 보상만 챙기고 그다음 행동을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음흠. 미국이 무슨 보상을 해줬는데 그때 안 해줬어요. 94년에 혹은 2005년에 그러니까 알고 얘기를 해야지 알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소위 악마화 시키는 딱지를 붙여놓고 예. 북한은 무조건 말만 하고 약속이 이행 안 해. 그런 프레임에 집어넣고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북한이 과거에 뭐 6.25 전쟁도 도발하고 했기 때문에 일종의 그 믿지 못할 그런 구석들이 있죠. 있죠.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북한한테 이번에도 북한이 예. 그런 행동을 안 할 거다 하는 식의 소위 그, 이, 말하자면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지금 분명히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 약속했지만 예. 행동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따져보면은 결국 그 북한의 반대편에 있는 쪽에서 보상을 제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것하고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정 장관님, 이번에는 김정은이 네. 그 지금 하는 말들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먼저 믿고 하는 중간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접근하면서 예. 진정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그것이 확실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건 거짓말이야. 예, 약속 아직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서 자꾸 그 상대방의 의사 진정성 확인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 가버리고 핵 문제는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된다 그런 식으로는 의심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상호주의로 풀어야 돼요. 상호주의로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지금 미국은요. 북한이 확실하게 비핵화해야 우리는 보상하겠다. 선비핵화 후보상 입장을 최근에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그럼 이거 북미회담 안 풀리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안 풀리죠. 예. 그게 안 풀리고 우리가 미국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풀린다. 그렇게 하면 안 풀린다. 또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중국과 우리가 협조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북중 회담했는데 예. 한중 간에도 그 급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마침 오늘 지금 양재추 정치국원 겸
그 국무위원이 오니까 외교 담당. 예, 예. 이제 안보실장 만나고 내일 문 대통령 만나게 돼 있지만. 맞습니다. 한일 간의 협력을 통해서. 예. 이제 동시행동으로 나가는 그 원칙을 합의를 좀 하고. 아하. 미국이 쉽게 해서 공짜로 이걸 뺏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동시에 이제 또 준비국을 설득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30초 남았는데 제가 이거 하나만 확인드릴게요. 네. 단계적 비핵화를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말을 하면서 시진핑 주석한테 전체 지금 흐름 굉장히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이 흐름에 제동이 걸린 거다. 판이 흔들리는 거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 아니에요. 큰 물줄기에 이제 이상 없습니까? 아니,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제동이 걸린 거죠. 아. 일방적인 해결을 바라는 사람들한테 제동이 걸린 거예요. 왜냐면, 예, 예. 김정은이 가가지고 중국을 끌어들이면서 동시행동으로 가자. 예. 라는 걸 합의를 하고 왔기 때문에, 예, 미국 쪽에서 내놓아야 될 것이 생겼다. 그 점에서는 제동이 걸린 거지만, 공짜로 하려는 데는 제동이 걸렸지만, 그러나, 반대급부를 쳐가면서 하려고 하는 자세만 가지고 예. 있으면 정책이 그쪽으로만 조정이 된다면, 예. 이거는 오히려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짜인 겁니다. 오히려 중국이 마치 보증인처럼 보증 서는 사람 그렇죠. 공증인처럼 그렇죠. 이렇게 된 거라.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청취자 박상윤님 비롯해서 윤관용님 많은 분들 정선희님 생각하면 창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세월호 7시간 어제 검찰 발표 보면서 다들 왜 국민들이 창피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창피해야 되나. 네. 근데 다른 나라 보기에 나네요. 창피해요. 창피하긴. 최순실 씨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 중요한 날 그 회의에 참석해서 중대본에 가라 말아라. 다리에 힘이 확 풀리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오늘 행간도 기가 막힌 얘기 하나 더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제 세월 7시간의 비밀이 일부가 풀려서 많은 국민들이 놀랐잖아요. 이거 2부에서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 네. 드릴게요. 또 하나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예. 바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의 비밀인데요. 이 또 하나의 국정농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교육부 산하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동안에 이제 조사 활동을 했는데요. 예. 어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종. 이 조사의 발표는 뭐 한마디로 역사 국정농단이었다 이거였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철저하게 청와대가 기획하고 총괄을 했다는 거고요. 그 손발 역할을 교육부가 담당했고 이 여론잡이 역할을 보수단체에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2015년 10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로 비밀 TF를 구성해서 조직적인 조작에 나섰고요. 교육부는 우호 여론 조성을 위해서 홍보에 매달렸는데요. 이 국정화 예산 44억 원을 요청을 해서 승인받은 지 하루 만에 24억 원이 넘는 예산을 썼다고 합니다. 홍보 작업에? 네. 홍보 예산으로. 그래요. 이거 여기에는 참 언론사가 부끄러워야 될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허. 예를 들고 돈을 주어서 예. 기사를 쓰도록 했다고 하는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한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메시지를 전달하고 예.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관제 시위를 하도록 하고. 관제 시위. 여기도 나오는군요. 교과서 편찬 심의위원회와 국사편찬위원회를 좌지우지하면서 예. 교과서 내용에 일일이 개입했다. 이런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렵 기억나시죠? 국정 역사 교과서 된다 안 된다 저희도 막 찬반 토론하고 찬반 네. 여론이 엇갈려서 그때예요. 그때. 네. 맞습니다. 또 하나 역사 농단이 있었다는 얘기.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모든 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혼에서 시작됐다입니다. 혼이요? 영혼? 네. 아마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라서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 그 첫 시작이요. 2013년 7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는 아마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청와대에서 언론사 논설위원 해설위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그 자리였군요. 네. 박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자라면 혼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예, 예. 다음 달 뉴라이트 성향의 학자들이 쓴 교학사 교과서가 드디어 예. 검정을 통과합니다. 이때부터 엄청난 찬반 논란이 벌어졌거든요. 세월호 참사 벌어지고 난 다음에 잠시 주춤하다가 2015년 10월 국정화 작업에 다시 박차를 가합니다. 예.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거든요. 예. 그 달에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묻습니다.
현재 교과서에 부끄러운 역사로 보이는 게 어떤 부분인가. 도대체 어떤 부분이 지금 그렇게 부끄럽냐. 네, 뭐가 문제입니까? 예. 박 대통령이 그 유명한 말을 남기죠. 전체 책을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 뭐 하나 딱 꼬집어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전체 기운이 그래요. 이 네. 책은 기운이 안 좋아요. 그리고 다음 달인데요. 11월 10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잘못된 역사를 배우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거나 네.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나온 말이 혼이 비정상. 네, 맞습니다. 아니 역사가 중요하다는 건 맞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맞죠. 그런데 그게 국정화를 통해서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가.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혼이 비정상이니까요. 혼이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 역사교과서 바꾸면 된다고 정부가 생각한 만든 것 하나로 키워야 된다. 이제 이런 거였던 거죠. 혼과 우주의 기운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다시. 어떻게 그게 근거가 됐는가 묻고 대통령의 비뚤어진 역사관에서부터 이 모든 창극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은 뭔가요? 두 번째 인간은 1%가 99%를 뒤집었다입니다. 1%는 누구고 99%는 누굽니까? 1%는 이것도 비정상이라는 말 얘기 나올 것 같긴 한데 예. 역사교사하고 교수들입니다. 99%가. 아, 99%가. 예, 국정화 논란이 한창인 무렵에 여론조사 당시 했었잖아요. 예. 99%의 교수, 역사교과 교사들이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응답을 했어요. 아마 기억하실 저 거예요. 저 또렷하게 기억해요. 99%의 전문가들이 다 반대했어요. 박근혜 청와대는 이 나머지 1%의 여론을 99%로 뒤집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썼습니다. 예, 예. 대표적인 게 2015년 10월 국정교과서 행정예고하면서 찬반 의견 수렴한 거잖아요. 예. 교육부가 당시에 찬반 의견 수렴하면서 의견서 103박스를 받았거든요. 상자를. 예. 그중에 일괄적으로 출력한 의견서가 53상자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100장이 넘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때 또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뭐요? 인적사항란에 예. 이완용, 조선총독부, 박정희 이름이 들어가 있었던. 아무거나 적은 거예요. 한 사람이 몇 장씩 써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서요 청와대에서 이래라 저래라 계속 지시 내렸는데 예. 자신들이 보기에도 너무 그 내용이 엉터리여서 황당해했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그렇죠. 이런 눈물겨운 노력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국정화 못했어요. 아, 여론을 99% 여론을 어떻게 뒤집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 겁니다. 안 된 거죠. 예. 마지막 행간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피해자 코스프레가 어김없이 등장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자 신문을 제가 전부 조간신문을 보고 왔거든요. 예, 예. 보수신문 기사 제목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뭔데요? 청와대 지시 따랐다고 수사 대상이라니. 국정교과서 관련 공무원도 수사 의뢰. 정권 바뀌면 또 조사. 박정무서 일환죄 역사교과서 만든 공무원까지 처벌 요구.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는 교육부 공무원들을 수사 의뢰한 걸 문제 삼고 있는데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렇습니까? 저도 공무원들하고 일해봤는데요. 예. 정말 시키는 대로 한 것도 물론 맞을 수 있지만 그 주변에서 호가호위합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우리가 왜 비판하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자기 권력을 호가호위하면서 누린 거 아닙니까? 국정화 찬성했다고 장관되고 지금 금배치 단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가 이름도 아는데요. 예. 이런 사람들 정말 부끄러워야 합니다. 예, 역사 국정화 작업의 진실까지 오늘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유가족들은 어떨까요? 4200님.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사실이라고 드러나니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네요. 권영웅님. 김미영님은 그럴 줄 알았지만 실체를 알고 보니 허망한 건 더합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 이런 문자들 지금 주고 계시는데요. 예,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된 겁니다. 그동안 청와대가 내놨던 시간대별 해명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것이 팩트입니다 하면서 시간대별로 쭉 내놨던 그 해명들이 거짓이었던 걸로 드러난 겁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걸까요? 첫 보고, 첫 지시 시간을 7분 앞당기는 것의 의미는 뭐였을까요? 예, 권영철의 Y뉴스에서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군대 토론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군대 토론. 저희가요, 제작진이 회의 시간에 10여 명이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했는데 그렇게 치열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냐면요, 평일 일과 후에 병사들이 부대 밖으로 외출하는 걸 허용하겠다. 어제 국방부 장관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외출 후, 외출.
일과 후에 외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에 양쪽의 이야기 좀 들어보죠. 목요일의 코너 탐정 손수호에서는요. 거짓 증언에 온 국민이 속았던 사건, 세모자 성폭행 사건. 우리는 어떻게 속았는가 짚어봅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정치자 남성남님, 이런 문자들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권영철 선임 기자. 네. 예. 아, 국정농단 그 과정, 조사 과정, 뭐 청문회 과정 다 거치면서도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게 7시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7시간, 7시간 반 행적이 예, 그죠. 예. 예. 검찰이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네, 네. 하여튼 어느 정도 지금 드러낸 겁니다. 그렇죠. 그 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가 이제 실체가 드러난 거죠. 예, 예. 오늘 Y뉴스 예. 그중에서도 어떤 내용을 좀 다뤄볼까요? 김현정 앵커가 궁금한 걸 물어보시죠.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 우선 세월호 7시간 참사 의문이 다 풀린 건 아니죠. 그렇죠. 일단 사실은 결론은 정말 허탈했습니다. 저도 어제 이 발표를 보고 자료를 보면서 예.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의 대부분을 침실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청문회 할 때 네. 어디서 보고받았느냐. 시간을 일단 차치하고 네. 어디 있었어요? 그 시간에라고 물었을 때 네. 뭐라고 답했어요? 김진추 실장이. 가물가물해요. 어디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모른다 그랬죠. 경호상 밝힐 수도 없고. 그랬다 나중에는 네. 관저에 있었는데 관저의 집무실이 따로 있다. 관저 집무실이라는 관저 집무실. 새로운 용어가 또 나왔죠. 그래서 그게 뭐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하는 게 맞느냐 그러냐 막 우리 토론하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대부분 침실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딱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일은 간단하게요. 10시 20분쯤에 안봉근 비서관이 쫓아와서 다급하게 막 대통령님 대통령님 여러 차례 부르니까. 잠깐만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전 9시 19분에 네. 그 수뇌부들이 청와대 수뇌부들이 텔레비전 자막을 통해서 사고 소식을 처음 접합니다. 그리고 상황 보고서만 만드는데 40분이 흘러갑니다. 10시에 보고서가 작성이 됐답니다. 이거를 듣고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거예요, 대통령이. 네. 일단은 전화로 급히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저 침실에 있는 대통령이 아무리 해도 안 받으니까 그걸 갖고선 달려갔다는 거죠. 누가 달려갔어요? 아니, 안봉근 비서관한테 전화를 했죠. 예. 좀 보고를 받게 조치해달라고 했고 예. 일부가 완성이 되니까 상황병이 쫓아가서 상황병이 예, 경호관을 통해서 그 요리하는 담당하는 김막업 씨한테 줬다. 예. 그냥 주니까 받아서 대통령한테 보고한 게 아니고 예. 그거를 침실 앞 탁자에 올려놨다. 요게 일보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탁자가 일보를 보고를 받은 거죠. 탁자 보고였습니까? 예. 일보가 10시 네. 20분에 탁자 보고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그 비슷한 시간에 그러면 아 잠깐만요. 예. 그러면 탁자에다 놓고 네. 똑똑 두드리지도 않고 그냥 간 거예요? 또 통상 아니 그 대통령이 내실에 침실에 있는데 두면은 보겠거니 하고 간 거죠. 아니 지금 이 상황이 두면은 보겠거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아, 그 김낙엽 씨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김낙엽 씨야 그렇다 치더라도 네. 그걸 준 사람 말입니다. 청와대 수뇌부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동차를 그러니까 타고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김장수 안보실장이 위기관리센터에 가서 전화를 또 걸죠. 전화를 그것도 안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안봉근 비서관이 이영선 경호관의 차를 타고 예. 이 관저까지 가서 예. 문을 두드리고 대통령님 여러 차례 불러서 겨우 나와가지고 예. 김장수 안보실장이 긴급한 보고를 해야 되니까 통화를 하자고 한다. 예. 그래요 하면서 이제 22분에 안보실장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러면 탁자 그 경비병이라고 아까 하셨나요? 상황병이 네, 전령, 일단 네네네. 이 일보 보고서 들고선 탁자에 놓은 게 아, 그건 김막업 씨가 놓은 겁니다. 예, 네. 들고 가서 10시 19분에서 20분 사이에 탁자 보고가 이루어졌고 거의 동시에 뭐 김장수 실장도 출발을 한 거예요. 아니요, 김장수 실장은 안 갔고 안봉근 비서관이 아. 처음 대통령님께서 전화를 안 받는다 하게 이제 김장수 실장이 전화를 오니까 예. 상황이 좀 긴박하다 싶으니까 쫓아간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네. 10시 22분에 탁자에 있는 거 들고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건 김장수 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지시했다는 걸 보니까 최소한 그걸 받거나 예. 뭐 그래 안봉근 비서관이 뭐라고 얘기했거나 두드려가지고 말을 했거나 네네. 어쨌든 첫 김장수, 박근혜 두 사람의 전화 통화는 10시 22분입니까? 그 내용, 그렇죠. 10시 22분입니다. 첫 통화가. 그래요. 이게 첫 지시인 셈입니까? 보고자 지시. 그렇죠. 그게 8시
52분에 이제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했고 예. 54분에 이제 119 신고가 됐고 예. 57분에 목포 해양 경찰서가 해경 123정에 네. 전화해서 사고 현장으로 이동 지시를 했는데 사고가 일어난 지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0시 22분에 대통령의 목소리를 처음 듣습니다. 네. 수뇌부가요. 10시 25분에 국가안보실이 관계부처에다가 대통령 지시사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네. 배는 5분 뒤인 10시 30분에 완전 침몰하죠. 완전 침몰. 그 시간에 해경청장한테 전화해서 특공대 투입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한 겁니다. 5분 뒤에 첫 대통령 지시사항이 내려진 뒤 5분 뒤에 완전 침몰합니다. 그런데 그때서부터라도 대통령이 분주하게 움직였으면 모르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보를 늦게 받았다 손 치더라도 안보실장과 통화를 한 직후부터는 바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안보실장 통화하고 해경청장 통화한 뒤에 2시 15분 최순실 씨가 들어와서 회의할 때까지 3시간 반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 10시 22분에 그 첫 뭐 보고 겸 지시 전화통화 후에는 2시까지 최순실 씨 올 때까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해경청장과 10시 30분 8분 뒤에 통화한 거. 요 딱 두 건 통화 외에는 또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저는 잘 안 돼서 좀 기가 막힌데 2시 15분 오후에 최순실 씨가 옵니다. 민간인 최순실 씨가 관저에 들어와서 5명이 회의했다는 거죠. 대책회의를. 문고리 3인방과. 5시 회의해서 그리고 2시 15분에 회의를 해서 중대본을 가잖아요. 예. 그것도 뭐 정씨 자매를 불러서 올림머리하고 화장하고 간 거잖아요. 2시 15분에 회의하고 2시 53분에 올림머리하고 4시 33분에 관저에서 나와서 5시 15분에 중대본에 도착합니다. 당시 중대본 가서 한 얘기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5시가 넘어서 그 일몰 시간이 가까우는데 어떻게든지 일몰 전에 그 생사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 일몰 시간이 가까워 와서야 움직인 대통령이 일몰 시간이 되기 전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는 거죠. 5시 15분입니다. 오후 5시 15분에 중대본에 처음. 네. 근데 그 전에 올림머리를 했다. 우리 알고 있는 얘기였지만 다시 이렇게 시간표를 쭉 들여다보니까 다시 목소리가 떨리고 손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예, 예.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잠시 그 얘기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무실 때까지가 근무 시간이고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집무를 하고 계시고 관저도 집무실의 일부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5시에 중대본 가기 전까지 조치를 한 거는 딱 전화통화 두 번. 예. 요게 전부였죠. 그리고 최순실 씨 문고리 3인방 5명이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청와대 비서실도 뭐고 장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고 예. 대통령은 그게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 최순실만 있으면 되는. 최순실의 한마디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대통령. 4422님이 그럼 최순실 올 때까지 적어도 머리라도 하고 있지. 이러셨어요.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참. 그거라도 했으면 2시에는 움직였을 거 아닙니까? 머리라도 하고 있지. 5시까지. 뭐 하고 있었던 건가? 이런 얘기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자, 오늘 Y. 네. 그럼 왜 그렇게까지 보고 시간을 조작하고 거짓말을 했을까? 왜 이제 이런 것들을 왜 처음부터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당일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은 채 관저에 머무르는 바람에 보고 시간도 놓치고 골든타임도 놓치고 이게 드러나면 그게 국회에서 계속 추궁이 됐었잖아요. 유족들이 예.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최순실 씨의 존재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5인 회의에 최순실이 있었다는 얘기는 사실 안 했어요. 대. 그러니까 그동안 국정에 관여하는 게 없었다고 발뺌을 해왔는데 예, 예. 최순실 씨가 와서야 중대본 가는 게 결정됐다 그러면은 그럼 진짜 대통령은 박근혜가 아니고 최순실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대목이 컸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취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한 사실인데 뭡니까? 청와대 기류가 처음에는 철저한 수사 진상규명을 지시했답니다. 아무도 가리지 말고 상하 가리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해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청와대 기류가 청와대의 기류가 그런데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7시간의 행적이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예. 청와대의 기류가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아,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꾸려졌을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전부터. 전부터도? 전부터 그래서 7시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유병언 쪽으로 확 쏠리고 예. 세월호 선원들 내기로 책임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묻히지 않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는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애를 써왔던 것이죠. 지금 국민의 생명은 참 뒷전이고. 청취자 한 분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10시 22분에 첫 보고인 것을 이게 사실로 드러났는데 이것이 팩트입니다 해서는 10시 17분이라고 했었죠. 15분. 아 15분이라고 했었죠. 네. 불과 7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걸 뭘 그렇게 조작했을까. 골든타임 마지막 구조의 마지막 시간이 10시 17분으로 봤거든요. 예. 최소한 그 전에 대통령이 움직였다는 게 그렇게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아, 예. 대통령이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었다는 그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 안 듣기 위해서 7분 조작. 네. 더 하는 건 또 티가 나니까. 그렇죠. 어떻게든지 골든타임 안으로는 넣으려고 하다 보니 10시 15분이 된 거군요. 그 서류를 조작하고 청와대 지침도 조작하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어제 그 유족들이요. 이 뉴스를 보면서 눈물을 또 흘리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울었을 텐데 여태까지. 눈물이 마를 법한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어머니가 펑펑 우시는 거 보니까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예, 뭐 아직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참 힘겹지만, 우리 듣는 것도 힘들지만 정확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막는 게 우리 할 일이겠죠?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3시간 반 동안도 사실은 뭘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국민들은. 그럼요. 대통령이 그 시간 보고를 받고도 뭐 3시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그럼 대통령은 왜 필요했지 하는 생각이 의문이 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의견 받으면서 인사드리죠. 권현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예, 아유,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이번 달 초에 국방부가 발표했던 군인복지 기본 계획이란 게 있습니다. 아, 일과 끝나면은 병사들이 휴대전화 쓸 수 있게 하고 사역에 동원되는 거. 그러니까 뭐 동네 눈치우기라든지 홍수에 뭔가 동원되는 거. 이런 것들은 금지하겠다. 이게 발표됐을 때도 한바탕 뭐 여론이 찬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군인들이 일과 후에 외출하는 걸 허용하겠다. 예. 5월 중으로 시범 실시를 해본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연말쯤에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 결정 아니고 시범 실시를 한다는 거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합니다. 의견이 중요합니다. 군대 다녀오시는 분들도 문자 활발하게 주세요. 양쪽의 이야기 들으시는 동안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나보죠. 먼저 병사 외출 찬성한다는 분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임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과 후에 외출 허용하는 거 이거 문제 있다라고 보시는 분도 나와 계세요.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의 김민석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김민석 소장님 국방부 대변인 출신이시죠. 자, 네. 임태훈 소장님. 네. 지금 군인복무정책심의위에서 민관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만드는 작업에도 참여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어떻게 해서 이런 방침이 나오게 된 겁니까? 이런 방침은 군인복무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과거에 군인들의 기본권을 군인복무규율로 규제했었는데요. 음흠. 50년 만에 폐지하고 윤일병 사건 이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만든 법입니다. 예. 이 법에 따르면 군인의 복무 정책을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예, 예. 이건 뭐 송영무 국방부 장관님만 이렇게 뭐 만들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음흠. 카이다라고 하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초안을 작성해서 위원회에 올렸고요. 아. 위원회 구성은 국방장관께서 위원장이시고 합참의장, 예, 예. 각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까지 군인위원이 들어오시고요. 예. 저 같은 이제 민간위원 6분이 들어와서 알겠습니다. 심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왜 이게 필요하다고 보셨어요? 일과 후에 휴대폰 사용 정도도 아니고 아예 외출할 수 있다? 예, 이거는요, 군인복무기본법 제13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18조에 보장되어 있는 휴가 등의 보장 때문입니다.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인은 통상적으로 외출 외박 휴가를 전체 병력의 20%, 25% 내외에서 이렇게 조정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정하죠. 그렇죠. 그것도 외출 외박은 주말에만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예, 예. 이것을 좀 더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카츠사가 그렇게 이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한 국가 비상사태나 국지도발전, 천재지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더 확대하자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카츠샤들 생각해보면 여러분 아시죠? 외출을 하잖아요. 일과 후에. 외출했다 돌아오는 거죠, 그날. 네, 그날 돌아와야 예, 됩니다. 예, 돌아오는. 예. 근데 카츠샤한테 해보니까 별 문제 없더라. 자율성도 확대하고, 저 사생활도 좀 보장하고, 인권 차원에서도 이게 좋더라 해서 군에도, 우리 군에도 도입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저희가 세웠고요. 예. 연도별 계획을 이제 각 군이 지금 또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축조 심의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이것이 의결이 조금 늦게 돼서 5월에 지금 현재 장관께서는 시행하겠다라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알겠습니다. 김민석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아까 카투사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예. 우리는 저기 국방의 의무가 헌법에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국방의 의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야 합니다. 예, 예. 문제가 없는 한. 그렇죠. 예. 그런데 미군들은 의무가 아니고 직업적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카투사는 그런 미군들하고 함께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미군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미군 쪽에 좀 맞춰준 거죠.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카투사 병들이 미군처럼 직업적으로 간 게 아니거든요. 자, 그렇게 그럼 그렇게 풀어줬을 경우에 외출을 해 예. 하고 돌아와라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병영 자체가 예. 너무나 산골에 있는 데도 있고 전방에도 있고 시내에 있는 곳도 있고 아주 차이가 많거든요. 많죠. 그러면 병사들끼리 우선 차별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아, 형평성 사람들이. 문제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외출 나가고 누구는 못 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예, 예. 후방부대만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 일단 그거 또요. 예, 그럼 전방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음흠. 예, 그런 불평등성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여전히 이제 군대 가면은 아직 우리 부모님들 생각은 예. 군에 가면은 군 근무를 복무를 해야지 또 저녁에 밖에 나와서 이리저리 놀거나 또 하다가 보면은 예, 예. 우리는 군에 시간 늦게 들어가게 되면 탈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걸 범죄화됩니다. 예, 그래서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예. 걸 조장할 수도 있고요. 군인들을 위해서도 이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물론 뭐 돈을 쓰고 나 하는 것은 자기 개인 생각이겠지만 예, 예. 하여튼 부모님들은 걱정을 많이 할 것 같고 예. 예 그리고 우리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정 기간 21개월이라면 21개월이고 그 기간 동안에 다 풀로 근무를 하고 그 가운데 일부 휴가 기간을 주는 것이고 예. 다만 군 내에 있을 병영 내에 있을 때는 일과 시간 후에 개인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셨다. 아니, 김민석 소장님, 그 형평성, 네. 뭐 탈영,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청취자들이 네. 제일 많이 문자 보내주시는 거는 네. 아니 지금 군이 뭐 이게 잠깐 뭐 캠프 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 국방력 자체가 흔들리지 않겠느냐, 전쟁이 혹시라도 발발한다고 예. 하면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터질 텐데 이거 괜찮겠느냐라는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임태훈 그렇습니다. 소장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 18조에 보면은요, 이 법에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작전 상황, 예. 천재지변, 재난, 그리고 각 부대의 교육훈련이나 평가 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이럴 때는요. 예. 다 전면 통제됩니다. 아, 근데 이제 외출을 네. 했는데 전쟁이라는 네. 것이 만약, 물론 이런 일 발생하면 안 되지만 네. 전쟁이 발생했는데 이게 예고하고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국제적인 도발도 그렇고. 다들 네. 일과 시간에 끝나고 나서 어디 나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 걱정들을 제일 많이 하시네요. 외박을 허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예. 외출이라는 개념은 6시에 나가면 예.
9시에 들어와야 됩니다. 6시에 나갔다 9시, 한 3시간 네네.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먼 곳으로 나갈 수가 없고요. 그것은 모든 휴가 나가는 군인들을 잠재적으로 탈영하겠다는 예비범죄자로 보기 때문에요. 그렇게 믿지 못하는 병사들에게 어떻게 총을 주어줍니까? 수류탄과. 그러면은 6시에 나갔는데 예. 이런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7시쯤에 뭔가 국지적인 도발이 발생했어요. 위급한 네.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전화 걸어서 비상소집령을 내려야 되는 거죠. 전화로 휴대폰으로. 네. 그때는요. 전 국민이 비상동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비상사태입니다. 예. 계엄이 선포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다 받을까요? 다른 평시와 전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외출레박 아예 자체를 통제해야 되는 거죠. 아하. 그 GP나 GOP 부대는 어차피 외출레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개월 단위로 또는 몇 개월 단위로 이 부대를 바꿔주죠. 피로도가 누적되니까는요. GOP, GP 같은 최전방은 이 그 정책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네, 그렇죠. 어차피. 그 대신에 그 기간이 끝나고 다시 후방으로 돌아왔을 경우에는 예. 그 병사들도 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들어가게 되는 예. 병사들은 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김민석 소장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 전방에 있는 부대들은 GOP, GP 들어가 있으나 아니면 그보다 약간 더 후방에 나오거나 외박을 나가도 외출 나가도 전혀 갈 곳이 없습니다. 볼 수 있는 곳은 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제외한답니다. 이 정책에서 예. 외출 정책에서. 예, 아니 이제 그 GOP 들어갔다가 그 후방 바로 부대로 전환돼서 나와도 예, 예. 갈 곳이 없어요. 아, 그러면 나와도. 네, 그러면 후방에 있는 근무하는 정말 후방에 뭐 대구나 서울이나 이런 곳에 근무하는 병사들은 예. 항상 외출 나가도. 재밌게 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시간 여유를 가지는데 나머지 부대들은 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불평등성이 크고 너무 불평등 현재로서는 예. 그리고 한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국방의 의무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여전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수시로 물론 뭐 북한의 위협이 있어서 당연히 그때는 전면 통제가 되겠지만 예. 사건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알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벌써 병사들이 외출을 갔다가 마음대로 나간다면 우리 예. 국민들이 불안해할 것 같아요. 국민들이 불안해할 것이다. 임태훈 예. 소장님 받아주세요. 예, 저는 나가봤자 산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재소자처럼 군인들을 자꾸 감옥화시키는 병영 구조는 저는 해소해야 된다. 가출사도요 예. 모두 여기 미8군에 있는 용산처럼 그런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기 전방에 동두천에 있는 예. 가출사도 있고요. 저 군산에 있는 가출사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병역을 감옥처럼 운영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후미진 곳에 있는 분들은 차별성 느낄 것이 차별된다는 느낌을 느껴서 더 이게 좀 뭔가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문제는 대구에 근무하는 병사하고요. 예, 예. 저기 철원에 근무하는 병사가 조건은 다를 수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평일날 다 외출외박을 통제하는 외출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대답 먼저 하셨고요. 그 다음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불안해할 수 있다 국민들이. 이 정책만으로도 불안해할 수 있다. 임태훈 소장님. 예, 저는 이걸 전면 지금부터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범 운영을 통해서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예. 리스크를 점검한 다음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로 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할지 부분적으로 시행할지를 국방부와 또 저희 심의위원들이 보고 전면적으로 판단할 문제니까는요. 예. 지금 현재 이것이 당장 시행된다라는 것은 기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휴대폰 사용하는 거 일과 후에 휴대폰 사용하는 문제는 이거는 확정이 된 겁니까? 이것도 시범 2년 동안 시범 부대를 선정해서 예, 예. 운영을 한 다음에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도출해서 예. 전면 확대할지 부분 확대할지를 국방부와 예. 우리 저희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의견 잠깐 보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박진님 군대 개혁 환영합니다. 이런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확실한 개혁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임구경님은 군대는요. 긴장이 살짝이라도 풀어지면 사고 나는 곳인데 외출은 좀 아닌 듯합니다. 군대가 무슨 기숙학원인가요? 반면에 송경진님. 6시 이후의 일과 시간이 장병들에게 유의미하게 사용되어지려면 이런 방법 환영한다 하셨어요. 반면에 47550님. 6.25전쟁도요.
군이 외출에 휴가로 푹 쉬고 있을 일요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걱정된다는 의견이 좀 더 많이 들어오네요. 예, 청취자 문자로는 좀 걱정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두 분께 마지막 멘트 하실 수 있는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석 소장님. 네, 저는 군대를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반대입니다. 우리 국방의 의무라는 것 자체가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지 예. 그걸 통해서 가족들 또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라는 것을 무조건 감옥이고 하기 쉽다, 싫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대한민국 사회가 운영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병사들 중에서는 굉장히 그 문제가 있는 병사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임수장님도 잘 아시지만 그러면 그런 병사들을 갖다가 또 외출을 보내고 나면은 아마 간부들은 늘 그 남아가지고 병사들 관리를 하다 보면은 간부들은 또 어떻게 그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 외출시키고 나면 관리가 안 될 거다. 9시에 들어올지 예. 안 들어올지 노심초사. 다 들어올 때까지 간부들은 못 나가는 겁니다. 아, 간부들 걱정은 일단 뒤로 하고라도 다들 이 관리가 되겠는가 지금 그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임태훈 소장님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선진병영으로 가는 관문에 서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주한미군에서 있는 우리 가출사들이 그렇게 외출을 나와서 문제가 됐다는 보고는 별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병사들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카추샤에서 되는 게 왜 우리 군에서는 안 되겠느냐 지금 그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과 함께 합동작전을 펼쳐야 되는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선진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이야말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병사들을 믿고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병사들은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할 것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시범 실시까지만 정해졌습니다. 시범 실시를 해보고 괜찮으면 전군의 확대 아니면 스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의 김민석 소장이었습니다. 제가 자꾸 카추샤라고 그런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손탐정님, 네. 카추샤예요, 카투사예요? 카투사입니다. 카투사입니다. 네, 카추사라고 하면은 카투사 분들이 안 좋아합니다. 아, 저는 카추샤인 줄 카투사.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영어 스펠링이 어떻게 다 카추샤 카추샤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외출은 조금 무리인 것 같다. 백원우님, 부모님 등골입니다. 아, 이분은 돈을 너무 많이 쓸까봐 반대한다. 이런 또 논리도 들어오고 있고요. 6195님은 일과 후에 야간 근무도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다. 외출하게 되면 음주라든지 탈영, 뭐 탈선, 군 기강이 해이해질 거다. 이런 반대 이유도 들어오고요. 반면에 이종민님은 찬성. 그 시간에 자격증도 딸 수 있고요. 또 나가서 체력 단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과 후에 자기개발 시간 좀 보장해주자. 이런 문자도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우, 문자가요. 뭐 이 순간에도 쏟아지고 있는데 좀 더 받아보기로 하죠.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그야말로 분노의 문자들이 들어옵니다. 이경현님. 교사입니다. 육아휴직이라서 지금 라디오 편하게 듣고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아침밥도 못 먹겠네요. 저는 세월호 그날 아침에 뉴스를 듣고 수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그냥 줄줄 흐릅니다. 이러셨고. 5532님. 아니 대통령이 아무리 두드려도 답이 없더라도 해경이든 접수받은 기관이든 스스로 구조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진짜 안타깝습니다. 윤승태님, 대통령 그렇다 치고 김기춘, 김장수 이런 사람들은 뭘 했답니까? 자기들이라도 우선 지휘를 했었어야죠. 2시 15분 회의 있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5시 15분까지 뭐 한 겁니까? 아휴, 정승규님, 경천 동지 할 얘기다.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네요. 이게 바로 경천 동지 할 얘기다. 예. 예. 여러분의 문자 오늘 뭐 많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끝나고 나서 다 하나하나 읽어보고 가슴에 새기고 또 전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탐정 손수호. 아유,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연스럽게 넘어가야겠네요. 네. 손 탐정님. 관심 모으고 있는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일단 개인 의견이긴 한데 네. 그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어떤 생각이신지. 군인들이 네. 일과 후에 잠깐 외출하고 오는 거. 6시에 나갔다 9시에 들어오는 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입니다. 찬성이세요? 네.
지금 청취자 의견은 사실은 반대가 훨씬 많은데. 아, 그런가요? 어떻게 찬성하세요? 뭐 모든 군인 장병이 다 한꺼번에 밖에 외출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예, 그렇죠. 뭐 그렇겠죠. 뭐 업무에 또는 국방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외출을 허용해 주는 것이 오히려 선진 병역 문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 일단 손수호 변호사는 네. 찬성. 우리 저는 네, 그 강원도 인제군 월학 2리에서 예. 네,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거기는 나가면 뭐 즐길 건 있었어요? 그래도 나갈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도 즐길 거 없더라도. 즐기러 나가는 건 아닙니다. 아니 뭐 쉬러 나가는 네.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안 그럴 거면 안에 있지. 오히려 더 근무 시간에 예. 더 집중적으로 열심히 훈련도 받고 근무도 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한 거죠. 이른바 리프레시 충전하고 올 수 있을 거다. 영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래 밖에 계신 남자분들 생각도 좀 제가 여쭙고 싶은데 어쨌든 손 변호사는 손탐정은 그렇습니다. 아, 본론 들어가죠. 뜨거운 토론 뒤에 우리 손탐정이 가지고 오신 주제는 뭘까. 매주 화제가 되다 보니까 아이템 고르기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방송 끝나자마자 다음 주엔 뭐 하나 또 담당 PD들과 함께 고민을 하는데 예. 이번 주는 좀 눈에 띄는 신문 기사가 있어서 정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사입니까? 네, 엄청난 관심과 분노를 모았던 세모자 성폭행 사건. 기억납니다. 네, 기억하시죠? 예. 네, 이 사건의 핵심 관련자가 바로 어머니 이 씨죠. 네. 이 씨가 국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바로 국선 변호사 비용을 반환하라는 청구인데요. 당시에 이 어머니 이 씨가요.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 등을 포함해서 40명 이상의 사람들을 고소했어요. 성폭행 당했다 하면서 고소한 거죠? 네. 무려 36차례나 수사를 촉구했고 예. 이제 허위 고소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당시에는 이게 허위 고소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결국 국가에서 이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이제 국선 변호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음흠. 그래서 5명의 국선 변호사가 22차례나 조사에 참여하고 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어요. 예. 결국 그 국선 변호사에게 지급된 비용 보수는 국가가 지급했거든요. 그렇겠죠. 그게 520만 원이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무고다, 뭐 허위다, 조작이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결국 거기에 들어간 국선 변호사 비용 520만 원을 물어내라. 라고 대한민국이 국가가 이모 씨와 무속인에게 청구를 했고 국가가 이겼습니다. 예, 그게 어제 보도가 되면서 네. 많은 분들이 또 술렁거렸던 이 사건 그래서 다시 가져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국가가 국선 변호인 비용 물어내시오 소송을 네. 했을까 싶은데 정확히는 국선 변호사죠. 변호사. 여기서는 네, 피해자가 아니니까 피해자 측이 아니니까 국선 변호사죠. 그렇죠. 그렇죠. 네, 가해자가 아니니까. 예, 예.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세모자 성폭행 사건이 아니고요. 세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입니다. 이제는 조작인 거죠. 네. 조작으로 드러났으니까. 무슨 사건이야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2015년에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이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더러운 여자입니다. 그러나 엄마입니다. 라는 네. 제목이었어요.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 두 명이 좀 충격적인데 남편, 아빠가 되겠죠. 남편, 또 친척들. 또 동네 사람 수십 명에게 장기간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44명한테 엄마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네. 심지어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아들들을 감금하고 마약을 이용해서 성매매를 강요했다. 예. 또 가해자 중에 예. 유명한 종교인, 의료인, 정치인도 있다라는 충격적인 주장이었죠. 워낙 내용이 충격적이다 보니까 이게 일파만파 막 퍼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 사실 잘 다루지 않았어요. 또 수사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러자 누군가 이 큰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 막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봐도 이게 좀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거거든요. 뭐 체크도 네. 안 되고 증거도 없고 하니까 쓰지 못했던 건데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인터넷상에서 야 거대한 세력이 막고 있나 보다. 뭔가 남자들의 뒷배경이 있나 보다. 이런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이 남편과 시아버지가 모두 개신교 목사였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 시아버지의 성범죄 관련된 뉴스가 또 실제 검색되기도 했거든요. 아하. 네티즌들의 이유가 경력이 있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또 댓글에 이 사건 이야기를 쓰면 삭제되기도 했어요. 네. 결국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 또는 세력이 이 사건 뒤에 배후에 있다. 라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었고요. 예. 서명운동도 일어났고 또 관련 인터넷 기사에는 댓글이 무려 수십만 개씩 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그 엄마의
조작이었던 거잖아요. 사실 처음부터 이게 좀 이상하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피해 사실과 피해 기간이 계속 말을 할수록 점점 늘어났습니다. 일치하지 않고 점점 커진 거죠. 과거일인데도 불구하고. 네. 또 10년 동안 마약을 이제 투여당하고 성폭행 당했다는데 그러면서도 진료 기록은 제시하지 않았고요. 물론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긴 했어요. 예. 하지만 대상자, 검사 대상자의 이름이 정확하지 않았고 그 의사의 서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따져 보면은 이상한 거를 우리가 지금도 이제 느껴지시죠, 여러분. 근데 워낙 사연 자체가 딱하고 이게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모자 주장만 믿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예. 한 TV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이 사건을 다루면서부터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세모자가 눈물로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촬영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예, 예. 그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요? 카메라가 꺼져 있다고 착각한 이 세모자가 예. 태도를 바꿔서 서로의 연기와 태도를 평가하기 시작한 건데요. 아, 저도 이거 봤어요. 네. 아, 의심스럽게 하지 마. 이 사람이 거짓말이라고 믿으면 어떡해. 너 연기 좀 잘해. 뭐 이런 거죠. 네. 아, 넌 잘했어. 넌 설득력 잘했어. 있었어. 이런 말을 한 거죠. 그게 카메라에 포착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둘째 아들이 자신이 당한 성폭행 피해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예. 옆에 있던 엄마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심각한 얘기하는데. 네. 또 길에서 만난 사람을 다짜고짜 강간범으로 몰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장면이 방송되면서 세모자의 주장 이거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서서히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전모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남편의 폭력은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혼 판결도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강간, 감금, 마약, 강제 투여, 성매매는 전혀 근거가 없었고요. 전혀 근거가 없었고. 고소당한 30명 정도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죠. 결국 세모자의 주장은 거의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 목사라고 알려진 사람들도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판명난 그런 교회의 목회자였다는 것도 뒤늦게 다 밝혀졌다고 합니다. 네. 왜 그런 짓을 그럼 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조작을 한 건가? 제가 이렇게 해서 얻을 게 뭐예요? 직접 만나보고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판결문 그리고 또 그동안의 자세한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예. 무속인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일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무속인이 등장해요? 네. 무속인 김모 씨가 등장하는데요. 예, 예. 가족들에 따르면요. 이 엄마 이 씨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크게 앓았대요. 그런데 그때 이 무속인 김 씨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싹 나았고 그때부터 맹목적으로 이 엄마 이 씨가 무속인을 따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직접적인 동기가 있어 보이는데요. 뭔가요? 바로 돈입니다. 돈? 네. 이 씨와 이 남편은요, 이 시아버지가 목사로 있던 그 교회의 재산을 빼돌리다가 발각돼서 쫓겨났는데요. 예. 그때 빼돌린 재산이 평생 돈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큰 재산이라고 아하. 해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씨가 남편이 아니라 이 무속인 김 씨와 함께 다니면서 재산을 빼돌리고 또 빼돌린 재산을 처분한 건데요. 이 무속인 김 씨는 할머니죠? 네네, 그렇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죠. 그 김 네. 씨와 계속 어울려 다니면서 네. 재산을 빼돌렸어요? 그렇습니다. 빼돌리고 또 빼돌린 재산을 처분하기도 한 거죠. 예, 예. 심지어 이 남편은 이혼 후에 배달일을 하면서 굉장히 궁핍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억 원의 재산이 무속인 김 씨에게 빼돌려졌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이 남편과 시아버지를 매장시키기 위해 거짓말과 무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돈이네요. 돈. 네. 이런 일을 한 엄마 이 씨 그리고 무속인 김 씨가 구속 기소됐고요. 예. 징역형이 확정됐어요. 작년에. 이 엄마 이 씨는 징역 2년형 또 무속인 김 씨는 무려 징역 9년형이 확정됐는데요. 무고 그리고 또 무고 교사 또 아동을 학대했다는 아동복지법 위반입니다.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에 한바탕 우리가 다 휘둘린 거예요. 공권력도 다 여기에 소모가 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이야기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이 조작에 동원된 애들이 불쌍해요. 네. 설령 그런 범죄를 실제로 당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폭로에 동원을 하고 또 뭐 영상에까지 그 등장시키게 하는 것은 사실 학대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또 무고 거짓 제보였거든요. 신고였거든요. 애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금 현재 그 접근 금지가 된 상황이고 또 외가 쪽에서 지내면서 심리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엄마 접근 금지. 네 그렇습니다. 떼어놓고 심리치료 네. 받는 중. 네 그렇습니다. 아, 어떻게다가 이렇게 한바탕 소동을 겪었는가. 저는 네. 그게 궁금해요. 사실 피해자가 많아요. 남편, 시아버지 또 무고 대상자들이 다 피해자입니다. 예. 또 경찰력도 낭비됐고요. 그렇죠. 또 전문가도 망신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요? 네. 뭐 돕겠다.
그러고 나섰던 전문가, 아, 이 피해자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했던 전문가도 망신 많이 당했는데요. 예.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이 피해자죠.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몇몇 그 국민들은 이걸 기사를 번역해서요. 백악관도 보내고 유엔에도 보내기도 했어요. 유엔에까지. 네, 결국 국가 망신까지 당한 상황입니다. 이거 수사해 주십시오. 뭔가 압력에 밀려서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탄원서 같은 거 막 보내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이상하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게 된 이유. 네. 그걸 알아보려고 오늘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 뭔가요? 엄청난 전파 가능성. 엄청난 무슨 가능성이요? 네. 사실 세무자의 주장이 그 증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했죠. 그런데도 많은 네티즌들이 그 주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게 몇몇 커뮤니티에서는요. 처음부터 이게 거짓이다. 믿을 수 없다라는 글이 올라왔고요. 굉장히 예리하게 분석하신 분들도 놀랍게도, 계셨군요. 놀랍게도 이거 진실 밝혀진 다음에 그때부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예, 예. 예측 글도 있고. 성지네요. 성지 그야말로. 그렇습니다. 예, 성지 글이 된 있었어요. 거죠. 네. 하지만 이성적인 사람보다는요. 쉽게 분노하고 감정적인 사람이 훨씬 많았고 또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행동을 합니다. 결국 인터넷 게시판 또 SNS 또 댓글 창들이 그런 움직임의 확산 통로가 되었고요. 예. 잘 아시겠지만 저도 항상 느끼는 겁니다만 온라인 공간에서의 어떤 전파력과 파급력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엄청나요. 엄청. 가짜뉴스 퍼지는 거 보면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누가 믿을까 싶어 하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가짜뉴스가 일파만파 몇 시간이면 퍼질 정도입니다. 네. 이거 보면서 저는 그 왜 의식 수준이 기술 발달 따라가지 못하는 거 문화지체라 그러잖아요. 네. 그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네.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공권력에 대한 불신. 공권력에 대한 불신? 이 무슨 이유입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실제로 사회 지도층에 대한 손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세모자 사건 역시 이게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예, 예.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피해자를 자초했던 세모자의 잘못이 아닌 공권력의 음모로 이해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동안 좀 불신받을 일이 과거에 많지 않았습니까? 뭔가가 힘 있는 사람들이 압력 행사하면 되던 수사도 엎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격한 게 있으니까 말하자면 학습 효과군요. 네, 특히 종교 또 목사라는 직책도 연관되면서 예. 과거 일부 개신교 종교인들의 어떤 그 사건들과 동일선상에서 이해되기도 성폭력 했죠. 성폭력 사건들. 네. 또 언론이 실제로 잘 다루지 않은 측면도 뭐 사건을 크게 만든 그런 원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 엄마 이 씨가요. 예, 예. 인터넷에 글 올리기 1년 전에 이미 기자회견을 연 적이 있어요. 이 내용으로? 네. 그래서 당시 언론들도 그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예, 예. 또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고요. 예. 하지만 이게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진 바가 있었어요. 아, 경찰이 한번 수사를 했던 사건이에요? 네. 물론 대중들에게는 새롭고 큰 사건, 놀라운 사건이지만 예. 언론들은, 많은 수의 언론은 이미 1년 전에 무혐의 처리된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인터넷상에 퍼져나갈 때는 이 부분은 쏙 빠지고 왜, 네. 왜 수사 안 하냐 이것만. 그렇죠. 뭐 이거 먹은 거 아니야? 뇌물 먹은 거 아니야? 압력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만 퍼져나가고.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 댓글 삭제도 봐야 되는데요. 진짜 저 이게 궁금했어요. 그럼 댓글은 누가 지운 거예요? 이것도 사실 문제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 사안 자체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고 또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억울하게 나중에 보니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예, 예. 그런 사람들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그 댓글들은 삭제하거나 이제 잠시 가려놓는 블라인드 처리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그런 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처리된 거였죠. 예, 예. 네. 세모자의 이런 조작 선동이 쉽게 먹힌 이유 마지막은 뭡니까? 네, 웹사이트의 자정 능력 상실. 자정 능력. 네, 자정이라는 게 스스로 깨끗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계속 반복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뭐 양산 쌍둥이 사망 사건. 뭐였죠 이게? 공사장 물 웅덩이에 쌍둥이 자녀가 빠져 사망했다라는 아버지의 호소글이 올라왔고 예, 예. 네티즌이 굉장히 많이 공분했죠. 예. 그리고 또 댓글 달고 글을 또 전파했던 네티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아버지가 범인이었던.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범인이었어요. 이거. 그래서 네티즌까지 형사처벌 예. 받았고 부산 산모 사망 사건이나 경찰로부터 몇 년간 지속적 강간당했다는 그런 글이나 이 동일한 사이트에서 몇 번이나 같은 사건이 났는데 아직까지 최소한의 장치나
고민조차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 산모 사망 사건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산모가 양수 색전증으로 사망을 했는데 남편이 의료과실로 사망했다 이러면서 막 또 일파만파 여론이 분노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보상금 타내려고 남편이 왜곡을 해서 쓴 글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 나중에 이 저 네티즌들도 이 명예훼손으로 소송 많이 당했었고 그때 이 남편도 처벌받고 뭐 이랬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자정 능력 필요하다 이런 말씀. 새해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 손탐정의 마지막 한마디로 마무리합니다. 나부터 돌아봐야 한다. 나부터. 네. 240번 버스 사건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하죠. 아, 네. 엄마와 어린 자녀가 버스에 타고 있었는데 예, 예. 아이만 내린 상태에서 버스가 출발했다. 예. 엄마가 울면서 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다음 정거장까지 그냥 갔다. 버스 기사가 모른 척하고 그냥 가버렸다. 애가 혼자 내렸는데. 네. 알고 보니 거짓이었죠. 그렇죠. 또 식당 최선당 임신부 사건, 뭐 푸드코트 화상 사건 예. 이런 것도 처음에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분개했던 부분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밝혀졌습니다. 맞아요. 결국 주변에 이런 내용을 전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고요. 확신이 없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저부터도 인터넷 여론에 휩쓸리지 않도록 음모론에 부안해동하지 않도록 예.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예, 우리부터 나부터 좀 돌아보자. 뭘 좀 체크하면서 가야 될 것인가? 뉴스쇼를 들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뉴스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